네, 처녀보살인데요. 네, 민필름 이거 당첨되셔서 이벤트 점사 보려고 하거든요. 네, 나이하고 성만 밝혀주세요. 올해 40이고요. 40. 신유생의 박씨. 일단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본인이 올수 내년수까지는 삼재인 거 아시죠? 삼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팔란이 많아, 본인 자체가. 근데 본인이 남편이 있어도 외로운 사주고, 어떻게 보면 자식이 있어도 본인은 외로운 사주야. 그래서 치마만 둘렀지 남자 직성이 강해, 본인 자체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편의 덕이 없어요. 미안한데. 그래서 본인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라는 순데, 어떻게 보면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본인 자체가. 누구한테 말 못해. 어디다 비빌 언덕 자체가 없다,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뛰쳐나가고 싶어. 어떻게 보면 또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본인이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지금 저러지도 못하고, 한 발을 갖다가 내딛고, 마음으로는 짐을 쌌다 풀렀다, 짐을 쌌다 풀렀다 하는 형국이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또 부부의 갈등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부의 갈등으로 고부 간의 갈등으로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많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보면 중재 역할을 못하는 것 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진짜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와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것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받고. 근데 이 시어머니가 본인하고 맞아요? 근데 아기를 낳고 나서 근데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일거수일투족을 못하는 사주예요. 결혼 좀 일찍 했다 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본 나이로는 본인이 결혼을 좀 일찍 갔네. 재혼하고 이렇게 간 거야? 남편은 재혼이고요. 남편은 저는 재혼이고, 본인은 초혼이고요. 초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보면 배가 달라? 큰애하고 둘째, 셋째, 넷째는 다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배다른 자식이 있고, 본인이 또 낳은 자식이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별 아닌 차별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져, 자식들이. 아니요. 그리고 남편을 일단 넣어볼게요. 남편이 나이가 어떻게 돼? 지금 74년생이에요. 74년생. 잠깐만요. 74년에. 그러면 원래는 언니하고 둘이 살 부비고 살 수가 없어.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이렇게 성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못 살아. 왜냐면 원진살이 있거든요, 두 분이. 그래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던지 남편이, 근데 끼가 많다, 이 아빠가. 끼가 많아서
동서, 미안해요.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 네. 옛날 같았으면 양쪽에 기생을 두 명을 두고 살을 하는 팔자기 때문에 엄마가 좀 소가리를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쭉 산다고 해도 소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치. 언니가 다 내려놓고 살든지 아니면은 못 살아. 미안한데. 근데 이혼 도장이 안 보여. 남편이 이혼은 안 해줄 것처럼 보여져. 근데 이 사주로 봤을 때는 두 분이 원래 못 살아요. 근데 제가 많이 수그러뜨리고, 제가 많이 받아주면서 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언니가 받아줘도 이 남편이 자꾸 뭔가 내가 볼 때는 여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도 아닌 외도라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언니가 뭔가 느끼는 게 있지? 남편을 보면서 뭔가 걸렸거나 언니가 뭔가 촉이 언니가 세거든요. 제가 세요. 그래서 왠지 오늘 뭔가 이상해. 그런 느낌이 딱 들면 이 남편이 뭔가 딴짓거리를 하고 왔다든지 언니가 뭔가 꿈으로 봤든지 뭔가 언니가 느껴 본인이 그래서 그래서 걸린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남편이 근데 여자를 한 여자 갖다가 이렇게 못 살아요. 이 여자도 만났다가 저 여자도 만났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 진드간치 한 여자를 갖고 못 산다고 이 남자 팔자가 남편 팔자가 그럼 저는 완전히 꽂아놓은 보릿자 누르네요. 그냥 애들만 키워라. 그러니까 언니가 외로운 사주야. 굉장히 외로운 사주야. 일을 해도 그리고 인정도 안 해주고. 언니가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내가 돈 10만 원을 벌더라도 언니가 밖으로 나가서 따로 언니 일을 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시집 가서 지금 현재까지 월급이랑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시집살이를 한 거야, 그러면? 시집살이. 시집살이도 엄청 심했죠. 그 엄마하고도 어린 안 나이 맞아. 때부터. 이 엄마하고는 안 맞아. 보통 엄마가 아니야, 이 엄마가. 시어머니가. 어지간해서 못 맞춰요. 며느리들이. 이 엄마 저기를. 비율을 못 맞춘다고. 독불장군이야. 시어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어지간해서는 그 오기가 보통 오기가 아닌데, 이 엄마를 못 당해, 언니가. 이 엄마 그거를 꺾을 수가 없어. 그 시어머니 사주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남편이 있어도 자기가 과장이 돼서 자기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 맞아요. 사업을 해야 돼. 자기 맞아요. 장사를 하든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 같이 일하시는 분, 아줌마들도 마음이 안 맞아서 사실은 몇달 전에 제가 싸우고 나온 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여태까지 마음이 풀어지지 않아서 현재 신랑하고 아이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시어머니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약이겠지 하고 그냥 아무 소리 없으시고 남편도 사과 한마디 없고 네. 남편 성격도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더 성내는 식이야. 소리 지르고 더막 윽박질러 더 욕하고 막. 엄청 강한 그래서 성격이라. 진통이 터져요. 언니가 진짜 안쓰럽긴 한데, 자식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이혼을 해라 말은 못해요, 사실. 근데 하나의 방법은 뭐 주말부부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별거를 따로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이별의 공방수를 좀 떼어 나가야 되실 돼야 될것 같아요. 삐죽한 수가 없네. 삐죽한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수긍하는 성격도 아니고. 근데 한 번은 3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꼭 떨어져 있을 때마다 꼭 신랑이 찾으러 와. 근데 의투증이 있어, 이 아빠가.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니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러 오는 거야. 언니를 좋아해서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의 자기의 소유물, 물건.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그런 적이. 의심을 근데 하더라고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내가 볼땐 수예요.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러면 자꾸 또 친정 엄마가 전화해서 다시 끌어다 붙여놓고 찾아오고. 너는 내 거.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리고 이 아빠가 이혼하는 게좀 무서워. 왜냐면 처음에 재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아빠가 조금 이제 이혼하는 것 자체는 싫어요. 이혼하는 자체가 싫어. 근데 언니가 혹시 여기 올때뭐 아무것도 없이 온 거야? 살다가 결혼식을 한 거였거든요. 큰아이가 5살이었고요. 큰아이가 먼저 저에게 정을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를 가르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매가매 얼굴을 보고 아이한테도 서로 잘 지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남편이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친정집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할 정도의 그런 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팔구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결혼을 했는데 내가 볼때 시어머니한테 그게 약점이 된 거야, 언니가.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언니가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인정을 안 해줘, 이 시어머니가. 네가 빈털터리로 왔는데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지금. 너네 집이 가난해서 참 다행이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 야, 너는 내가 어디 가서 네가 시집을 가냐? 그런 식이야, 엄마가, 시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항상 저희 시어머니께서 중간에 끼셔서 싸움을 만들거나 임신에 있는 당신 며느리인데도 보내란 말까지를 하세요. 별로 언니하고는 안 좋아. 사이 별로 언니를 못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 시어머니가 언니를 하대하는 그 이유가 그거야. 돈 없이 왔기 때문에. 근데 올수 내년수에 언니가 삼재가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요. 이게 삼재 판란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좀 떼어 나가셔야 언니가 그래야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올수 내년수는 좀 칼날같이 언니가 마음으로 많이 힘들어야 되고 가슴 앓이를 해야 되는 그런 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수 내년수를 잘 넘어가시면 그래도 하나하나 서서히 풀리겠네. 근데 이 아빠도 지금 뭔가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남편이. 언니를 보고 있으면 뭔가 깝깝해. 제가 지금 현재 싸우고 나서 제가 그 식탁을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지금 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일하시는 분을 못 나오게 하고 남편 혼자 어머니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올라가고는 싶어요. 네. 제가 많이 수그러뜨리고 그래 내가 또 참으면 되지 하고 다시 올라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여태까지 그렇게 일을 했고요. 네네. 그럴 때마다 항상 저를 무시를 하고 일하는 아줌마들보다도 더 대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다. 죽으려고도 몇 번도 했었고. 그러니까 언니가 우울증이 와 있다니까. 저도 모르게 감고 있더라고요, 목에. 근데 언니가 그것도 있지만 신의 가물도 있어요, 언니가. 신의 가물 사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네 같은 그런 팔자기 때문에, 언니가 또 이렇게, 신의, 어떻게 보면 이게 신의 병이야, 신병이야. 그것도 하나의 우울증도 신의 병이라고 나와요. 눌렁굿도 한번 하고 왔어요. 눌렁굿 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눌러서 될 일이 아니야. 언니는 왜냐면, 불리는 신명이 있기 때문에, 불리는 신명이 있단 말이야, 이 집에. 박씨 집안에 옛날에 이렇게 불리던 할미가 있어,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앞장을 섰네, 언니한테. 그래서 신의 가물이에요, 언니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방울보채를 들으라는 언니가 이 팔자가 있기 때문에 언니가 이렇게 풍파야 어떻게 보면 신의 풍파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언니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좀 지나면 언니가 신받는다 소리도 나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올수 내년수 언니가 조금 힘들어도 이 남편하고 살려면 언니가 시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비유 맞춰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이게 일이 더 커질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언니가 내 발로 뛰쳐나가는 지금 형국이거든. 집을 언니가 뛰쳐나가는 지금 형국이라 일단은 언니가 지금 뭐 이렇게 나가서 언니가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언니가 힘들어도 시어머니 비유 맞춰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삐죽한 수가 없네. 같이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위해서라도 제가 참아야죠. 언니가 참는다고 참는 것도 참는 건데, 이 남편한테 좀 애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살갑게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부부 사이가. 그런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남편분도 그런 것도 이제 싫고, 다 지친 거야. 언니가 여자로 안 보이고. 좀 언니도, 좀 변화, 언니도, 아, 싫어, 우울해, 이렇게 하지 말고, 언니도 좀 바뀌어야 돼.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가 네. 식당을 하신 지는 꽤 오래 되셨는데, 네네. 몸은 많이, 그러니까 일을 해서 그런지 몸은 많이 아프세요. 네네. 근데 그거를 당신 욕심에 그러시는 건지, 저를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건지, 저도 저 아이들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놓고 해야 되는데, 전혀 당신 손에서 쥐고 놓아주질 않은 거예요. 엄마가 일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고, 이 시어머니가. 그리고 또 언니하고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뻐하고 그랬으면 줬을 건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두개다다 있는 것 같아요. 욕심, 돈 욕심도 있고, 언니한테 주기 싫은 것도 있고. 제가 몸이 네. 암 수술을 두 번을 했어요.
그 시내 가물이라 그래요. 그걸로 때우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네네. 보험금은 살면서, 그 보험금은 어머니 통장에서 나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뱃속에 저의 첫 아이가 임신했을 상태에 그걸 드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3,600만 원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 돈을, 그냥 안 주는 거야? 꿀꺽하고? 아니에요. 그럴까봐 원래 그게 어미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 어미 통장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제가 바로 알고 제 통장으로 옮겼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열받은 거지, 거기서 이제. 시 이모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 어머니는 저한테 직접 말씀을 못 하시고 이시 어머니가 너네 엄마가 빚이 얼마 있고, 하는데, 너가 보험료가 그렇게 나왔다는데, 니네 시어머니 니 보험료 때문에 소청 좀 튀겠다. 이렇게 이제 건너 제 귀에 들어오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또 거기에서 되게 마음이 약해지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밉고 싫고 해도, 그래도 내 남편의 어머니, 내 시어머니, 그래도 미운 정도 정이고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해서 저는 또 저희 어머니가 네. 아무리 미워도 엄마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갖다 드렸거든요. 네. 그 많은 돈을 싹다 갖다 드렸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또 싸우고 막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랑. 그래서 그 돈을 괜히 드렸나? 제가 좀 돈을 갖고 있었으면. 좀 갖고 있었지, 그랬어. 돈을 좀 갖고 있었던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근데 어차피 그 돈을 못 갚으시면 네. 제가 그 식당을 물려받아서 제가 벌어서 제가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직 물려줄 생각은 없어요. 시어머니가 아직 줄 생각이 없어. 아직 언니를 아직 며느리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직 마음에서. 제가 2003년도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지금 현재 2020년도예요. 아무리 그래도 세월이 얼만데. 그쵸. 그러니까 많이. 아, 내 마음 같진 않구나. 아무리 같이 옆에서 오신 부모님이라도 그래도 내배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며느리는 며느리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은 언니가 이거를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를. 좀 나가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조금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그 고를 파내야 돼. 서로 이렇게 앙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서로 풀어내야 돼요. 그러고 싶은데.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남편이 중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남편도 이걸 못해주는, 중재 역할을 못해주는 게 전혀 잘못이고, 못해요. 조금. 이제까지 제가 수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네, 그거를 제가 조금. 잘못한 게 아닌데도, 제가 잘못한 거냐. 네. 그러면 또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 비호 맞춰드리고, 그게 계속 지금까지 살면서 그게 순환인 거예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은 네.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